예, 2020년도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참고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처음 공부하셔서 초수로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다들 애기애기 하죠, 지금. 자, 소개 먼저 시작할게요. 지연이 선생님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초수 합격한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경기도 이번에 2020 신규 교사로 합격한 정종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학년도 서울로 네, 이제 신규 체육 교사가 된 송숙영입니다. 축하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지역 초수로 합격한 오단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지역 합격한 이수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지역 합격한 김대우라고 합니다. 다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르겠지, 선생님들 사실은. 그러면 질문지 순서대로 갈게요, 선생님들.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공부 방법. 자신만의 공부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들, 초수 입장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대략 말씀하실 분들 계십니까? 네, 저는 말하면 되죠. 네. 저는 일단 처음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4학년 때 공부를 이렇게 엄청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2학년, 3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일단 2, 3학년 때 제가 수학 쪽이 많이 부족해서 역학, 생리학을 확실히 잡고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선생님 강의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역학, 생리학만큼은 약간 자신이 있다 한 상태로 이제 4학년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 1, 2월 달에 1, 2월이랑 그리고 7월부터 제가 엄청 열심히 한 것 같아요. 1, 2월 달에는 처음 시작한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본격적으로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시작했는데 3, 4월, 5, 6월에는 교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수업도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상태였거든요. 공부가 안 되다 보니 7월에 처음 이제 직강을 나오게 됐고 그렇게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2, 3학년 때는 솔직히 약간 지엽적인 부분, 그 부분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쓸데없는 부분 많이 보고 그리고 그때 들었던 다른 강사 선생님들이 좀 지엽적인 걸 많이 보는 선생님들이라서 처음엔 솔직히 불안했어요. 이게 3월부터 권은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줌 내용이 워낙 보면 지금 보면 이제 잘 정리되어 있고 이렇다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니 어떻게 이걸로 스포츠 교육학이랑 측정평가가 합쳐져 있는 이 책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작을 수 있지?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아 내가 이것도 다 소화를 못하구나. 정말 말대로 그 권 선생님 말대로 저는 기출하고 그리고 줌만 이렇게 봤고 역학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줌은 좀 안 봤어요. 그 역학은 진짜 기출밖에 안 봤어요. 약간 제가 이 역학을 보는 시간에서 역학을 이렇게 개념을 보는 시간이 약간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역학만큼은 좀 기출 문제 중심으로 네 문제를. 기출만 봤어요. 정말 문제 보고 기출만 보고 또 선생님 7월에 그 해주신 기출 강의 그걸로만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엄청 많이 도움받았던 게 약간 다른 강사 선생님들 보면 그 생리학이나 역학 쪽에서는 이렇게 내가 강사다. 강사라면 뭘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 부분에서 확실히 다른 강사 선생님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 심리학, 사회학, 이게 사철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책을 읽는 듯한 그냥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권 선생님 확실히 이렇게 약간 이해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암기를 하니까 저는 철학하고 윤리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약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줌으로만 하고 근데 철학 윤리만큼은 좀 줌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만 제가 좀 약간 간소화 시켜서 그것만 서브노트로 하고 나머지는 다 기출하고 줌만 보면서 원서는 또 이제 백과사전이라 해야 되나 정말 약간 참고하는 정도로만 봤고
줌만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얘기는 생략하고 역학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네. 4학년 때부터 초수지만 초수가 아닌 초수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네, 모든 아예, 강사 선생님도 대부분 들어봤다는 얘기도 하고 초수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미리 조금 시간 되시면 2학년, 3학년 때부터 천천히 준비를 해두시는 게 확실히 편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4학년 초수 입장에서 저는 준비를 안 했는데요. 이러면 또 멘붕 올 수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누가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진짜 난 생초수다. 진짜 4학년 때부터 시작했다. 계십니까, 선생님? 오케이. 저는 4월부터 공부를 제대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올해 그 권은 선생님 1년 패키지, 연간 패키지 한 번 듣고 그냥 된 건데 저도 아직 왜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 커리큘럼만 따라갈 수 있었어요. 지도사 할 때는 지도사만 하고 중교재 할 때는 중교재만 하고 기출 들어간다 그러면 기출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갔고 하라는 거 꼭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어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되게 불안했어요. 되게 불안한데 모르니까 그냥 부딪히듯이 따라갔고 목차 쓰기를 이제 나중에는 그냥 A4용지에 놓고 목차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럼 목차 쓰기를 거의 공부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코스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임용고시는 암기가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해 안 돼도 그냥 외워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면 못 외우는 스타일이어서 이해를 하는데 되게 시간을 많이 썼거든요. 오히려 선생님 강의 듣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으로 잡아놓으면 그거를 정리해서 내 머릿속에 넣는 시간이 나머지 시간을 다 썼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계속 갔어요.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혼자서 해결 안 되면 중교재 보고 안 되면 다시 지도서로 돌아가고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머리 모아서 공부하다가 그때 정 안 되면 이제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아, 처음부터 이해하기는 정말 힘든 부분도 있죠. 네, 지도사 강의는 아예 처음에는 그냥 흘러간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고 목차만 제대로 잡아놓자 했더니 이번 시험이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좀 큰 틀에서 나와주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던 습관이 조금 도움되지 않았나요? 나중에 갈수록 저도 안으로 많이 들어갔지만 큰 틀을 잡은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랑 안에서부터 큰 틀로 나오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목차 쓰기나 이런 방식이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필요한 거를 선택적으로 취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목차 쓰기가 필요하면 효과를 본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각자 이것도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전체적인 구조를 보기에는 목차 쓰기가 나름 효과가 있죠. 그건 확실한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도움이 될 만한 얘기거리들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1년 동안 노량진 직강 선생님 거 들으면서 1년 커리큘럼만 쭉 따라왔고요. 저는 뭐 원서나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줌 교재로만 공부를 하고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근데 딱히 그걸로는 불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저는 그걸로만 해도 솔직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벅차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만 했고 초수분들한테 한마디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는 한 3, 4월 때까지는 되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저희가 재수생분들이나 공부해 오신 분들에 비해서는 아 이렇게 너무 잘하시는데 저희가 막 초수 입장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하니까 그때는 조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불안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불안감을 물론 다 있겠지만 그냥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다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 드리고 싶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뭐 다들 비슷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제 노량진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게 거리가 한 50분 정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이게 지하철에서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핸드폰에 그 뭐 오답노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뭐
목차별로 쫙 써가지고 그 지하철에서 계속 그걸로만 외웠어요. 아, 그러니까 네. 짜투리 시간들을 네네. 좀 암기하는 거에 활용을 네네. 하셨다. 그 계속 그걸 핸드폰 보면서 뭐 책 같은 거 들고 다니기는 좀 사람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계속 외우고 암기하고 그리고 이제 좀 괜찮아지면 또 지우고 그 문제는 그렇게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한번 그 짜투리 시간 같은 거를 정말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도 하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문풀 때부터 막 달리셨잖아 기출 때부터. 근데 막판에 선생님이 한 얘기는 아직도 기억해요. 기출이 재밌다.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분이. 아, 기출 얘기를 하면 될까요? 기출을 저는 그 633 강의를 일단 처음 들었는데 1학기 4학년 1학기가 너무 부족하고 약간 헛으로 보냈어서 교생도 있었고 너무 헛으로 보냈어서 노랑진에 올라오면서 아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첫 들었던 게 633이었습니다. 그래서 633이 그 교육학 있고 역학 있고 할 때마다 그거 끝날 때까지 내가 한 세 번은 봐야겠다 하고 좀 7월부터 독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힘을 아꼈다가 좀 장기적인 벼락치기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7월부터 11월까지 최대한 벼락치기 한다는 느낌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들으면 안 좋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벼락치기도 필요하긴 네. 어쩔 수 없이 벼락치기 필요하신 그 분이 하고 벼락치기 중심은 네, 기출이었고 633 때 그 기출 접근하는 게 좋았던 점은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이론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더 나올까 했던 수업이 저는 좀 재밌었는데 막상 6월 달에 아예 시작해야지 했는데 그걸 듣기엔 좀 벅찼었어요. 그 강의 시간도 너무 길었고. 근데 이제 아니, 근데 이제 10월, 11월로 갈수록 막 벼락치기 하려고 막 암기할 때 633을 한 번씩 보면 오 재밌어. 약간 이렇게 막판에 재밌어. 네, 막판에 633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633 이 좋았고 기출이 그때 돼서야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역학은 솔직히 기출이 답인 것 같아요. 역학, 네, 역학 무한 반복이죠. 네, 역학은 기출만 계속 봐도 워낙 그 객관식이었던 문제들이 너무 어렵고 나중에 가야 이해가 되는 그랬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점수를 잘 받으려면 기출이 최고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건 인정하죠, 다들 모두. 담비 선생님 뭐 하시고 싶은 얘기? 교재는 어떻게 활용하신 거예요? 준교재. 저는 일단 저도 선생님 1년 패키지를 1월부터 들어서 저는 여기 옆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처음 봤을 때 다른 강사들은 막 한 권에 이만큼인데 막 선생님 막 세 과목 묶어놓은 게 막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아 이걸 믿어도 되나 솔직히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원서로 많이 다른 과목들을 이미 공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초수가 아니구만. 얘기해놓긴 예. 했는데 근데 봤는데 너무 내용이 없어 보여서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냥 볼수록 일단 책이 무엇보다 여백이 많고 막 정리할 공간도 많고 이게 다른 강사들 교재랑 제일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없는 내용도 제가 원서나 또 참고할 만한 교재를 보면서 단권화를 시켰어요. 선생님 교재에. 그리고 이제 선생님 교재를 보면 위에 관련 기출 연도랑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옆에다가 작게 다 적었어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 기출을 따로 안 찾아봐도 그냥 옆에 적어놔서 이게 이렇게 나왔었지 이걸 계속 적어놓고 그럼 보았어요. 선생님 새로 나오는 신간 그러니까 네. 2021년도 데뷔하는 중교재에 기출 문제를 붙여주면 좋아요? 아 근데 이제 아니요? 통째로 붙여주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식 있으면 4번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4번 문장만 쓰고 이런 식으로 객관식 지문 중에 네, 필요한 나왔던 것들 부분. 골라 쓴다. 네, 기출을 다 붙이면 이제 책이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한 부분을 기출 부분을 적어서 보니까 더 도움이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직강을 한 번도 듣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을 정말 뵈고 싶었지만 오늘 초면입니다. 초면 네, 저 진짜 너무 봐서 반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강을 여기 나와서 듣는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들으면 집중력도 좋고 또 다른 장점도 있겠지만 인강으로 이제 배수도 올려서 보는 게 훨씬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빨리 듣고 또 복습할 시간도 있고 이런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적정 배수는 몇을 넘어가면 안 됩니까?
아, 근데 저는 선생님 말이 다 쏙쏙 들려서 1.8까지 놓고 한번 들어본 적도 있었는데 다 들리니까 이제 들리니까 네. 했던 거고요. 그래서 뭐 혹시나 제일 걱정하는 게 뭐 직강을 꼭 가서 들어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직강 안 듣고 네, 그건 진짜 선택사항이니까 한번 해보고 너무 시간 낭비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인강으로도 충분히 선생님이랑 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하니까 뭐 어떤 자리에 있건 합격하실 분들 다 합격하시는 네. 거죠. 뭐 인직감이 중요하다고 보진 않은데 네. 나름 또 면대면 하면 또 효과가 그쵸. 있습니다. 그죠 인정? 또 하시고 싶은 얘기 대우 선생님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께서 뭐 예를 들어 책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 책상 있으면 이제 의자도 있겠죠. 그리고 의자 종류엔 또 뭐도 있겠죠. 이렇게 좀 연관지어서 많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연관지는 그런 연습도 많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기출을 공부할 때 633으로 할 때 기출을 풀면서 나오는 단어마다 연관을 다 시켜가지고 633을 그렇게 활용을 했었어요. 그 모든 문제마다 그리고 단어마다 다 동그라미 치면서 이것과 관련된 게 뭐가 있는지 그렇게 다 써놓고 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좀 기출이 탄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와,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려면 한 문제에서 넘어가기 힘들 텐데. 네, 그래서 기출 1년 동안 기출에 쓴 시간이 거의 한 80% 되는 것 같아요. 이야, 정답은 기출이네요. 네. 결론은 기출이네. 초수 합격에 노하우는 없다. 기출을 보면 된다. 네. 그렇죠. 이론 과정은 기출을 위한 과정이다. 네, 맞아요. 그 답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이걸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촉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좀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좀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가졌었어요. 좀 자는 시간이 그러니까 자는 시간이 아깝다기보다는 그 잠에 드는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누워 잠깐만요. 잠이 드는 시간이 아깝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 덮고 씻고 딱 누워가지고 한 2, 30분 있다가 잠이 보통 들었는데 2, 30분이 아깝다는 얘기예요? 네, 그 잠이 드는 시간이 이제 아까워가지고 진짜 누우면 잘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고 이야. 그러고 이제 누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는 시간이 1시간씩 미뤄지고 제가 좀 2학기 때는 조기 졸업을 하고 나서 그냥 집에서만 공부를 해가지고 좀 잠을 늦게까지 자도 되니까 계속 1시간씩 미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도 되게 밤낮이 바뀌었겠다 선생님. 네, 밤낮도 바뀌고 네, 그런 과정에서 건강이 좀 안 좋아졌어요. 배도 아프고 네, 그래가지고 여기 안 아파 보신 분 없으실 네. 거야. 다 한 번씩은 아팠죠 저희가. 진짜 네. 대차게 아팠을 거예요 다. 그죠? 막판에 선생님도 네. 아팠고 선생님도 아팠어. 제 기억에는 선생님은 안 아팠다 조명쌤은. 근데 그거를 이제 모의고사를 보러 가면서 고쳤어요. 아, 모의고사는 아침에 가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네, 그때부터 딱 고치게 됐는데 네, 마지막으로 모의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 제가 모의고사를 30몇 점 맞았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날 엄마한테 딱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네. 딱 보고 진짜 그날 시험지 다 풀고 시간이 한 20분 남길래 모르는 게 많아서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딱 뒷면을 펼쳐가지고 진짜 내년 계획을 세웠어요. 빈 페이지에다가. 그렇게 하고 딱 집 가면서도 이번에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올해는 좀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말을 했죠. 근데 엄마가 이제 아 괜찮다고 재수하면 재수하는 거지 하면서 그냥 자기는 제가 용돈을 타서 공부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 1회 좋다고.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 30점대부터 네. 출발 네. 근데 엄마가 그렇게 응원을 해주고 나니까 좀 불안한 것도 없어지고 사회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네, 떨어져도 맞습니다. 괜찮다라고 네. 주변에서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특히 초수들한테는 그죠. 아니야 초수가 아니라 N수 선생님들한테 더더욱 이 시험 너무 합격만을 위해서 달리면 오히려 봐야 될 것들도 놓치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냥 마음 딱 비우고 떨어지면 또 한다라는 네. 각오로 하면 뭔가 들어오는 네. 것도 더 많은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당일에 딱 집에 가서 틀린 거 다 분석하고
그 제가 교육과정에서 당시에 많이 틀렸더라고요. 한 십몇 점 나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교육과정만 보고 그러고 갔더니 딱 그만큼 점수 오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주 한 주 부족한 부분 채워가면서 그냥 끝까지 그냥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열심히는 하고 나니까 그냥 마지막에 점수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시잖아. 여기 처음에 거의 문풀 30점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선생님들 거의 30점 때부터 시작하셨을걸요? 8월달 문풀? 근데 그냥 그 점수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 조금씩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고 나름 제가 문제는 잘 내죠. 맞아요. 자, 그럼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너무 또 끌면 재미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 가볍게 짧게 진짜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냥 이것 정도는 지켰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스트레스는 꼭 푸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개인적으로 꼭 한마디씩 해주고 싶은 얘기들. 아, 저는 그냥 최고의 공부 방법은 그냥 기출이랑 그 교재 보면서 백지 인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하루 공부를 하고 나면 마지막 두 시간 남은 거는 무조건 그냥 백지 펼쳐놓고 줌 책을 그대로 내가 그 공부한 페이지를 다 복사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빠진 게 있으면 다음날 하고 그리고 가장 이제 초수로서 가장 중요해야 되는 거는 까먹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대신에 까먹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암기를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외울 때는 아 이걸 진짜 오늘 안 외우면 집에 안 간다 이런 마음으로 외우되 다음날 까먹어도 그러면 또 외우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한 9, 10월 달쯤에는 이게 암기 수준이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선배 중에 이게 2차에 대한 얘기인데 준비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좀 여유 있게 붙었는데도 점수가 안 되신 분이 있는데 그냥 지금 기간에도 그냥 몸 관리는 어느 정도 하셨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부 끝나면 저는 9시 반까지만 딱 공부했거든요. 9시 반 가면 집에 가서 긴 시간도 아니에요. 30분 인터벌을 해요. 30초 전력 질주 달리고 1분 30초 걷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 10세트 정도만 하면 몸도 엄청 유지되고 순발력도 유지되고 절대 다칠 리가 없습니다. 기초 체력 인터벌만큼 여러분이 이렇게 몸을 유지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그걸 하고 나면 이제 지쳐서 바로 잠들거든요. 그만큼 효과적이 없고 두 가지네요. 네. 하나는 그날에 배웠던 건 반드시 복습하는 습관. 네. 그죠? 그거하고 하나는 체력을 네, 미리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니까 30분만 투자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주고 싶은 얘기 이건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준비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불안감이잖아요. 옆 사람은 만약에 뭐 13시간을 했는데 나는 오늘 9시간밖에 못했다 이런 것 때문에 불안감이 되게 많은데 가장 명심하셔야 할 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진짜 이 사람은 나랑 태어날 때부터 머리도 다르고 그러니까 못하든 잘하든 공부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른데 뭐 이 사람이 하는 만큼 안 했다고 너무 죄책감 들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임영고 씨가 상대평가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좀 절대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낮았어서 전공이 뭐 70점대가 많았지만 그 정도로 70점만 넘자 이렇게 절대평가처럼 생각을 하면 더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불안할 때마다 그냥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내가 정한 목표 점수만 넘는다는 생각만 가져도 한 결과 진짜 목표 말고 네. 수행 목표 세워라. 네. 마음이 엄청 편해지니까 너무 그리고 누구나 떨리니까 나만 떠는 게 아니라는 것만 생각하면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자. 제가 오늘 심리학 오늘 강의했었거든요. 머릿속에 심리학밖에 안 남아있네. 그다음 선생님 꼭 해주고 싶은 얘기. 방금 그 비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 제 책에 써놨던 게 그 끝까지 가면 내가 다 이겨였거든요. 약간 초수니까 절대 늦지 않았고. 다 이겨요는 상대적인 사람들 얘기 아니 시험이야.
시험에서 이긴다. 네, 시험. 네. 아니요. 근데 상대방이죠. 아? 이겨야 되는가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저는 주변 사람들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서 그 문장과 그리고 외롭게 공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네. 좀 공부하면서 외로운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자 아니라 동반자로. 그렇지만 내가 이긴다는 마음으로. 그 뭐 약간 모순이죠. 그렇지만 다 할 수 있어요. 꼭 건강관리 꼭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뭐 꼭 필요한 얘기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면 선생님.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제가 듣는 강사 선생님을 먼저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하실 때 보면 자기 선생님인데도 되게 의심을 하면서 다른 강사들 자료만 모으시는 선생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내용만 많아지고 조금 더 힘들어 보여서 저는 제가 했던 방식은 그랬으니까 약간 그렇게 저는 믿는 게 먼저 아닌가. 그래야지 믿어야지 내가 그 부분을 외웠을 때 이게 시험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공부가 되지. 내가 지금 이걸 외워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걸 왜 가르치지? 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저는 무너지더라고요. 오히려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암기를 되게 미리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교육과정 문서 보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나중에 외워야지 하고 밀었다가 끝까지 안 외워지더라고요. 걔네들은 진짜 안 외워져서 저는 9월까지 거의 중교재를 다 암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바짝 외웠거든요. 그 뒤에는 어차피 기출에다가 시간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출에서 아까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 같은 거 줌책에 안 들어있는 거는 오히려 옮겨서 따로 저희는 서브노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줌책이 얇은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암기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박 선생님 얘기는 고맙긴 한데 진짜 어깨가 갑자기 굉장히 무거워지는 기분이에요. 진짜 와 무겁구나. 저를 믿어주시는 사람들한테 제가 뭘 얼마나 더 해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도 고맙습니다. 말씀은 정말 고맙습니다. 태우 선생님 할 얘기 있으면. 아 저는 약간 공부할 때 자존심 세우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쓰면서도 안 하고 그냥 이해되면 다 암기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기도 하고 스터디하기보다는 그냥 혼자서 공부해도 그냥 외우면 다 맞출 수 있겠지.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다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막판에 이제 잘 안 외워져서 스터디 막판에 하고 청킹도 다 따고 쓰면서 다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거 자존심 세운다고 안 하지 말고 좀 그 열심히 효율보다는 효과를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네. 마지막으로 이것 때문에 왔는데 아는 형이 화이팅 한 번만 해달래가지고 아, 실명 걸어온 것 같네. 아 예. 아 재훈이 형 화이팅. 재훈이 선생님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이 자리에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무슨 재훈이십니까? 김재훈 선생님이시랍니다. 반드시 예. 아 제가 현재 듣고 있습니까? 예. 반드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자 오늘 초수 선생님들 너무 수고했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축하드리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 합격하시라고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죠. 끝내면서 하나 둘 셋 화이팅. 고마워요 선생님들.